경기도의회가 광교 신청사 1층에 조성될 의정 체험형 전시관인 가칭 라키비움 건립 사업에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자문단장을 맡은 남종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정말 새로운 어떤 리더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러한 산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가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키비움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합성으로 도서관 기능이 있는 박물관을 뜻합니다. 도의회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구성해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의정 체험형 전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 특화 디지털 도서관이 될 의정 지원 정보센터는 종이 없는 무인 도서관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하게 되며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 성과를 한 공간에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시대에 맞게끔 그 자료들이 업데이트 안 와서 아주 뭐 옛날 그대로 노출되는. 저희가 지금 교류도시도 많고 친선이 없는 도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여기 반드시 방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권한 강화로 도민 소통 의정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의정 체험형 전시관이 민생 중심 전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 명칭 공모 심사를 통해 라키비움의 정식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